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순환계약품과 이마경 연구관입니다. 꽃가루나 황사가 날리는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 치료제의 선택과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천식은 정확한 조기 진단이 중요하므로 기침, 가슴 답답함, 쌕쌕거리는 소리,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증상과 연령에 맞는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천식 치료제는 흡입제, 패치제 등이 있습니다. 흡입제는 흡입장치를 이용하여 약물이 폐에 전달되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흡입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약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세 이하의 어린이는 흡입이 어렵고 흡입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미숙하므로 안면 마스크나 흡입구가 부착된 스페이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흡입제는 백색 또는 연한 녹색의 칸디다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 시마다 매회 입안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어야 합니다. 패치제는 흡입이 어려운 소화나 심한 기침으로 인하여 토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천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성 환경 개선이 중요하며,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같은 원인 물질을 잘 제거하고, 실내에서 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